예? 차 설명 좀 해줘. 잘 모르겠네요.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클락션은 좀 싸질 건 아니고 기본형이에요. 기본. 예. 기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T. 네. 이거 눌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고. 이거 다니다가 잘못 누르면 그 상상만 해도 좀 큰일 납니다. 두 번 누르면 이게 세미로 되고요. 아, 다시 하면 다시 또 오토로 돌아오고. 이게 편하네. 딱 엘보에서 소니 연비는 어떻게 나와요? 연비는 다른 건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그냥 한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3.5반 4km대? 4km? 네. 풀 싣고? 지금 무게에 따라서 또 헤비한 거는 덜 나오고 가벼운 거는 잘 나오고요. 이 풀이 자동 풀이 되고요. 아. 이게 몇 년식이야? 2017년식입니다. 2017년? 네. 이거 80이 1150, 1200? 1200? 기억 안 나죠? 거의 비슷하네. 제가 체크를 안 한. 차 가격. 차 가격은 할인 받아서 차 가격만? 얼굴 나와도 돼? 네, 상관없어요. 그래? 잘생겼다. 차 가격만 1억 2천 한 500 정도. 다 털고? 네. 다 그 부가세 털고, DC 털고. 부가세 빼고, DC 빼고. 뭐 이제 안 붙이고 온 순수하게 차 가격만 할인받아서 1억 2,600 정도. 1억 2,600? 네. 그 차간 거리 이거 다 있잖아. 이거. 네, 다 있어요. 요거 이제 아, 이거 옵션 다 달린 거. 요거는 여기 차선 이탈 방지구 이거? 밑에 이제 차 간격 아, 센서는 차가. 밑에 있고요. 다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고장은? 장고장 없어요. 그래? 한 9개월? 아니 한 8개월 때 타고 있는데 장고장은 없어요. 잘 나오고. 그리고 다른 카페 글 올린 거 올라온 거 봐도 장고장은 없더라고요. 아, 구석이 되게 싸다는데. 아,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결코 안 싸대요. 그런데 싼 건 아니네요. 인식이 뭐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고치는 정비소에서 물어보니까요. 딴 편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딴 편 아니고 근데 또 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거. 제가 그냥 넓은 실내공간이요. 넓은 실내공간? 오, 진짜 넓습니다. 높은 탑. 이게 2m 되려나? 2m까지는 아 2m 정도 될 것 같은데. 2m. 우와. 네, 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수납 공간이 좀 다른 차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수납 공간? 이 정도면 많은데. 6m예요. 근데 이게 여기 아로가 좋았고 좀 좁아요. 아, 무식 참고. 예. 이것까지 다 달려있고. 냉장고는? 냉장고가 너무 차가요. 다른 차에 비해서 여기 냉장고. 냉장고. 온도 조절은 안 되고요. 버튼만 눌러야죠. 자, 여기 살림살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장거리 필수품입니다. 이거는 제낄 수가 있고요.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리형. 이거 올리면은? 올려서 이걸 올리고 이 선반을 내리면 이제 식탁이 되는 거예요. 의자 위에 이제 앉아서 식탁에서 먹게. 여기 이제 식원 장치. 처음에 아버지 친구분이 그 컨테이너 시작하셔가지고 소개로. 어, 누구한테 배웠어? 거기 그 회사에 기사 타는 형님한테 한 달 배우고 바로 차 사서 시작했어요. 아, 아예 처음부터 새 차로? 아니요. 아, 친구 차로? 그럼 경력이 얼마나 돼? 경력은 지금 2005년도에 시작해서요. 아, 그럼 한 중간에 2013년도에 그만뒀다가 그리고 한 작년 9월달부터 다시. 오래됐네. 네. 횟수로는 총해서 한
13년째. 네, 할부차? 네, 할부차. 몇 개월? 6년인데 72개월. 6개월은 아니 6개월은 6천만 원은 현찰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72개월 할부. 그럼 한 달에 90만 원씩. 부담은 높겠네. 아니 그 현찰도 대충 그래도 200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 남바는? 남바는 개별 남바 요것도 현찰로 6,750. 제일 비쌌대 샀다. 네, 가장 비쌌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제가요? 저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 추천해주고 싶어 아니면은? 추천은 하는데요. 자기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는 또 자기 시간 뭐 버리고서 돈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고 매력 있는 직업인데 좀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운전을 하니까 안전. 항상 안전이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건 맞아.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말리진 않겠지만. 그러면 주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네. 장거리는 몇 번가? 장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창원 내려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네. 아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진 않겠네요. 네. 피곤하지 않습니다. 결혼? 결혼 안 했어요. 아직? 네. 총각? 자, 총각이랍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갖고 얼른 결혼해야지. 네, 돈 벌어야죠. 일단 간단 후기였습니다. 200호 460 기본형입니다. 이게 가장 핫한 모델입니다. 일단 이거 왜 받았어? 저게 센서예요. 남발 밑에 있는 거. 근데 이게 기본형이 이게 네. 풀옵션이네. 에어컨 빼고는 다 있죠. 에어컨. 아니 에어컨도 저거 무시동만 없지. 네. 휠도 이거 다 이거 블랙라벨. 네, 알파 블랙라벨 이거. 네. 제일 비싼 거. 블랙라벨. 제카랑 제카랑 똑같은 거. 타이어도 미쉐린이네. 올 미쉐린입니다. 그래서 315 타이어에. 미쉐린 타이어. 아 그리고 이게 접점이 또 있어요. 시동을 끄면요 배터리가 자동으로 꺼져요. 여기. 차단? 네 차단돼요. 오~ 휴가 같은데 갈 때 일부러 안 꺼도 되고? 네 자동으로 꺼져요. 와, 200호 좋아. 자 여기도 미쉐린. 이거 왜 이래? 아 이거는 커브 돌 때 차시에 다 갔고요. 다 뜯었어요. 내리막길 경사진 거? 네. 자 이거 흙바지 띄어놓은 차는 흡노 주행하는 차입니다. 아 높다. 내 차보다 더 높아. 네. 우와 만 차보다 더 높아.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와 200호가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차 좋아요. 가격도 멜리트 있고 원래 600리터인데요 요 계단 만들면서 40리터 빠졌어요. 이게 40리터? 네. 200호가 16톤이 커. 네. 요소수는? 요소수는 몇 리터인지 모르는데 다 요소수는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40리터짜린가?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요소수가 네. 얼마나 먹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남짝도 저스트. 어떻게 됐어? 너 외화단자 의외라 잡아. 3채널입니다. 3채널. 이거 영업사원이 해준 거야? 네. 영업사원이 뭐 해줘? 원래 썬팅이랑 그리고 원래 2채널인데 3채널 했어요. 3채널. 그리고 아 그래 저 블랙박스. 블랙박스? 네. 아. 저 의자 시트 해주라 그래야지. 아니 자기는 딱 그것만 해준대요. 저희가 한 영업사원은 무조건 그거 딱 두고 해줘요. 그래? 아, 배가 불렀네. 참 멋있다.